어디 대담처럼 보러 다니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무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자파를 가장 걱정하시는 줄로 압니다. 전자파 이상이 없다는 걸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믿지 않으시니까 사드가 배치돼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를 이것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이렇게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자파가 아무리 뇌가 없다고 판정되면은 장남이나 가족분에서 그 부근에, 주택을 하나 사십시오.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은 이해할 겁니다. 아, 전자파 좀 약하구나. 그래, 용의가 있습니까? 용이 있습니다. 제 몸으로 이렇게 직접 시험해서 용이 있습니다. 아, 용이 있어요?